예, TBS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국내 유일의 맞춤형 대입 컨설팅 프로그램,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장안의 많은 화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생생한 내용들이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수험생들을 위한 길잡이 결정적 코치 5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대학 입시의 노하우들에 관해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서 멘토링을 해주고 계시는 한국교육 컨설턴트 협의회 조훈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게뭐 학생들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TBS에서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이 결정적 코치 5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결정적 코치 시즌 5가 이제 올해로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건데요. 네. 이번 책은 이제 다섯 권으로 총 구성이 돼 있고 특히 첫 번째 권이 대입 실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5크북입니다. 사실은 이제 네. 2015년도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과제에서 방송된 우리 학생들이 총 144명인데 그중에 이제 9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63%의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럼요. 통상적으로 수시 합격률이 10%가 채안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합격을 한 학생들 중에서 네. 그 19분의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이 어떤 소중한 기록들을 제공해줘서 이번에 이제 책으로 출판하게 됐고 특히 그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저 진행 패널로 참석하시는 서령고등학교의 최진규 선생님이 네. 한 3년여 동안 본인이 직접 준비해 오신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사실은 이제 인쇄기증을 포함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줘서 책으로 또 펴내게 됐습니다. 네. 네. 참 알찬 정보가 가득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자, 결정적 코치 5가 총 5권으로 구성이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5권 모두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네네.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과제가 원래 이제 대입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렇죠. 있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실전이 원래 시즌 4까지는 대입 실전만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즘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고 조금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설정부터 시작해서 학습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학생부의 체험 활동 기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컨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다섯 권으로 펴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입 실전과 방금 소개해드린 학생부 종합전형 워크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그 학부모님들이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네. 특목고를 갈까, 자살고를 갈까, 또 일반고를 갈까, 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교 선택과 특목고 자사고 입시 실전이라는 제목의 이제 고입 실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로 체험과 학습 설계를 주로 하는 이제 제목은 마이웨이인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참고 책으로 마이웨이라는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진로 적성 검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진로나 성격 유형이나 흥미에 대한 검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종합 적성 검사 책. 요 책을 포함해서 다섯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험생들에게 정말 그 좋은 가이드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들을 책으로 지금 시리즈로 이번에 다섯 번째까지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책으로 그렇습니다. 출간하게 된 네. 배경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진로 진학 상담 교사들과 진학 교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데 후배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한번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이런 이제 생각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12년도에 결정적 코치 시즌 1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학생들의 사례인데요. 사실 사례를 제공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이 썼던 자기소개서라든가 본인의 어떤 학생 기록부를 공개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이제 민감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선뜻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서 사실은
나오게 된 게 바로 결정적 코치고요. 네. 그동안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시즌5까지 나오고 또 그것이 결국은 대입 실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바로 윗선배들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고 바로 윗선배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갔는지를 보고 싶은 사실 그 자료가 바로 결정적 코치에 있습니다. 네. 아, 예. 정말 유익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결정적 코치 5, 1권이 앞서서 대입 실전 편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는 18분의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이 총 출동을 네네, 하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18분이나요? 이게 예. 바로 이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책인데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사실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책은 이게 협업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출연 중인 우리 선생님들과 네. 그리고 이제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진로진학 상담사들의 1급 상담사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효한 교수나 안영근 선생님이나 유석영 선생님이나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이나 서상원 선생님 또 김호성 선생님이나 그리고 이제 사교육 쪽에서는 우리 오정훈 정로학원 하늘교육평가이사님 그리고 이제 조미정 선생님이나 이치우 선생님 또 하기성 대표 같은 우리나라 입시계의 공사교육이 어떻게 보면 기라성 같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책이 바로 대입 실전 편이고요. 18분이 올해 꼭 참여를 했고 또 이 부분을 우리 진로진학 상담사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들하고 직접 연결하면서 자료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꾸미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결정적 코치입니다. 네, 예. 시즌 5까지 왔습니다. 책을 네. 저를 좀 줘보세요. 아, 예. 네. 대입 실전이 이 다섯 권의 책인데 네. 지금 이제 네. 대입 실전이라는 첫 번째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책을 좀 오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예를 들면 뭐 책을 많이 팔려고 하는 거냐 그런 것보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학 진학에 정말 가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하고 있고 이런 네. 책들이 나온 건데 또 이 책에 인쇄를 좋은 곳에 쓴다고 기부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예. 원래 그 시즌1부터 처음부터 발제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네. 모든 인쇄는 장학금을 주자라고 네. 했고요. 지금까지 시즌4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 학생들한테 매년 2명 또는 3명에 걸쳐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2014년도에 그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도 이 프로그램이 받았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상담도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 그래서 그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네. 경제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를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하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에 대한 그 평이 아주 좋습니다. 와, 네. 정말 학생들을 위한 총체적이고 네, 또 실질적인 정보가 책에 담겨 있고요. 네, 책에 인쇄까지 장학금으로 네, 네.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네, 정말 뭐 완전히 학생들을 위한 책이네요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참 저 때도 이런 책이 있었더라면 네. 더 좋았을 거 보시겠어요? 제가 아직 너무 네. 많이 지나서 네, 네, 네. 네 이렇게 좀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책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네, 걸이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기존에도 물론 대학 입시 안내서가 있긴 해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정적 네. 코치 5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기존의 대학 입시 안내서랑 좀 차별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네. 그 현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례 중심이고요. 또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 그 바로 직전에 합격한 학생들의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 코치의 시즌 5, 4, 3가 유효기간이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 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판에 어려움도 있지만 네. 또 가장 중요한 이 현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송에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보면 물론 VOD라고 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는 게 낫지만 방송이 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책으로 이제 만드신 건데 그 앞서 말씀드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네. 주세요.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벌써 이제 1000회를 넘어섰고 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생방송으로 네. 이루어지는데 그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현장감 그리고 1대1을 이렇게 컨설팅하는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유일무이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교통방 가끔 이제 그 진로 진학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육을 전담하는 모 방송보다는 오히려 이 TBS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이게 T자가 티칭이 아니냐 이야기 할 정도로 네. 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진로 진학의 전문가들의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방송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참고를 하는 방송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로지도를 하면서 사실 그 사설업체 가운데서 이렇게 진로지도 학생에게 맞게 해주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네, 하시는 거죠. 네, 네. 다만 미리 신청을 해야죠.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네.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제 처음에 진행을 네. 했었는데요. 그 최근에는 아주 성수기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끝나는 시점.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자기 소개서라든가 이걸 준비하는 시점. 네. 이때가 되면 몰리거든요. 그래서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신청을 해도 저기 같이 상담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좀 미리미리 상담을 네. 하는 게 좋고요. 예. 특히 이런 시기에 상담하면 할수록 본인이 준비할 게 많아지니까 그렇겠네요. 조금 빨리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빨리 준비를 할수록 네, 더 네, 네. 깊게 예. 비수기에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도 미리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수능이 7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4월이기 때문에요. 네네. 자,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예, 올해 수능이 이제 작년처럼 60만 명 이상의 또 수능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올해 이제 바뀐 내용이 가장 큰 건 그 한국사 시험이 이제 필수가, 예, 필수가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전형의 요강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주변의 어떤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부족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뭐 지금 와서 뭐 진로 설계를 하고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학생 본연의 그 공부 그래서 특히 내신 성적 관리에 충실하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특히 본인이 조금 공부가 실력이 좀 딸리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을 욕심 부리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본인이 잘한 과목을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어머님들도 함께 고3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네. 많은 정보도 이제 알아야 되고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네. 뭐 부모님들도 초조할 거예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수능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거나 어떤 전략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4월 이 시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조급성이고요. 하나는 낙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나서 야, 이번에는 아직 공부할 시간이 7개월이 남았으니까 성적이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이 11월까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낙관성보다는 객관적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학부모의 조급함이 아이들을 이렇게 닥달하게 되면 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가끔 보면 굉장히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은 급할수록 조급하지 말고 느긋하게 또 낙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을 바라보고 지도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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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지도를 할 때 결정적 네. 코치5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이 결정적 코치5가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네. 그 결정적 코치5는 저희가 이제 뭐 마법의 책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마법은 아닙니다. 결국은 가장 정직한 부분이고요. 네. 우리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포장이라기보다는 특히 그 결정적 코치 시즌5 이번 책을 보면서 본인과 어떤 관계성이 있고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친구 선배가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네.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한 등급 정도 위에 있는 학교를 지나갈 수 있을까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참 이율배반적인 게 우리가 이제 모든 수험생이 다 붙었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네. 참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네, 진로를 어떻게 정할 네.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는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우리 학생들 지금 뭐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은 7개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요긴 기간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학년 고등학교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라는 애정이 학생들에 대한 게막 느껴집니다. 네, 그 애정이 책에도 남겼다고 하니까요.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좋은 한국교육 컨설턴트 협의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